저는 누가만세님께 믿음이 제일 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댓글이. 근데 누가만세님 사실 일반인들보다 무당인의 작은 무당인 경우 있지 않나요? 아, 무당이 무당의 적은 적은 무당. 무당이지. 아니, 나는 동생, 언니 동생인데, 씨가, 그걸 쓸쌔 떠서 명특이한테 주지를 않나? 난, 씨발, 어이없어서. 그렇다고 내가 누굴 욕한 것도 아니야. 배째라야, 나는. 왜? 3천원을 주고 했으면, 오세요. 국가분 난 무조건 통장 거래지. 현금 못 올리게. 왜? 난 세금 다 내니까. 응? 무슨 내림굿 해준 것도 3천을 안 받아왔는데 무슨 어디다 대고서 무슨 일반 제과집에 3천을 구슬 1년에 몇 번을 시켰다고 써있다? 아니 1년에 3천짜리 구슬을 3번 4번을 나한테 한 사람 있으면 내가 업고 다닐게. 아 제발 좀 줘봐. 거기 3천이면 얼마가 남는 거냐. 대박이네요. 나는 내림굿도 3천을 받은 게 막내 하나예요. 어? 막내 하나라고. 어? 여기까지, 여기 대수에는 두 장이야, 두 장. 어? 씨, 말도 안 돼. 그 앞에 있는 애들은 천몇백이야. 그러니까 나가서도 함부로 얘기하지 마. 죽방망이 날리니까 니들 통장에 나한테 돈 줘서 내림굿 한 가격 다 나와 있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우, 화끈하다, 수드라. 아니, 근데 진짜 돈안 주고선 무료 퇴마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더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절을 했어? 나한테 감사하다고 맞아, 맞아. 명절날에 문자 한 번도 안온 것들이 무슨 씨팔 말들이 많어. 야, 나는 그게 더 열받는 거야. 니네는, 어? 부자 뭐, 얼마, 몇천만 원, 몇백만 원, 굿도 니네들은 몇천 받잖아. 난 내리 굿도 몇천이 아니었던 사람이야. 근데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어, 나한테.